46번. 집중률이 90%인 전기 집진 장치, 집진 면적을 두 배로 증가를 시켰을 때 집중률이 얼마냐? 자, 더치 앤더스틱을 사용을 하래요. 요 식이죠. 자, 요건데 요거를 우리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집진 면적 두 배로 높인 거니까 요 식을 우리 면적 A에 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양을 1 빼기 μ로 하면은 2의 큐분의 마이너스 AW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1을 없애려고 하니까 우리 양변에 ln을 넣어줘요. 자, 요거 모르셔도 됩니다. 제가 결론만 일단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 A에 관해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W분의 Q ln 1 빼기 네, μ 이렇게 나오네요. 자, 여기 ln이 빠져있죠? 자, 요거 여러분 보세요. 요식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식을 한마디로 방정식 이항을 시키면 면적에 관해서 A에 관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자, 모르시면 그냥 외우셔도 돼요. 자, 그러면 요때 집집 면적을 지금 처음에 얼마? 90%일 때랑 지금 몇 프로인지 모르지만 제가 X%라고 해볼게요. X%로 했더니 요게 얼마? 두 배가 나온대요. 그 2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요 값이. 자, 그러면은 X%일 때는 효율 요걸 쓸 거고, 그 다음에 90%일 때는 효율 값을 0.9로 적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요거 같으니까 약분약분. 그죠? 그럼 결국에는 요게 얼마가 되는 거? 2가 될 때의 미지수 때 집진율 값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솔버에 넣고 여러분 계산을 하시죠? 그러면 값이 얼마가 나올까요? 네, 0.99 나오네요. 그러면 퍼센트로 하면 100 곱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99%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자, 익경분포, 누적분포 나타내는 건 뭐예요? 네, 로지 맥뮬러 식이죠. 그래서 3번 정답. 48번, 먼지 폭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비표면적이 큰 먼지수로 폭발하기 쉽다. 여러분, 폭발하기 쉽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연소 혹은 반응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소라는 거 생각을 하면 연소는 뭐예요? 결국에는 연료가 산화가 되는 거죠. 근데 연료가 천천히 산화되면 우리가 산화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대표적인 게 철이 부식되는 거 이렇게 산화되는 건데, 근데 연료가 연소가 되면 그것보다 속도가 좀더 산화되는 속도가 빨라서 열과 빛이 나올 때 그때를 우리가 연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연소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연소가 되면은 그건 폭발이에요. 그러니까 빵 터지고 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연소와 폭발은 결국에는 같은 거예요. 단지 속도 차이예요. 우리가 이용하기에 적당한 속도면 연소인 거고, 우리가 이용할 수 없는, 컨트롤 할수 없는 어떤 더 빠른 속도가 되면 그걸 폭발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반응이라든가 연소라든가 폭발이라는 거는 같은 거예요. 속도 차이일 뿐입니다. 그럼 언제 반응을 잘하냐? 당연히 반응물 많을 때,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비표면적이라고 하죠. 비표면적이 클때 반응을 더 잘해요. 그러니까 비표면적이 크다는 얘기는 어떤 이제 뭐 연료의 직경이 작다. 그 작은 가루가 큰 덩어리보다는 훨씬 더 반응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가루일수록 직경이 작을수록 비표면적이 크니까 그만큼 만나는 접촉면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응 연소 폭발이 하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자연 폭발 일어나는 경우 보시면 밀가루 공장에서 밀가루가 이제 막팡 터졌다, 뭐 아니면 화재 일어났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밀가루가 굉장히 입자가 곱다 보니까 비표면적이 큰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끼리 어떻게 하다가 적정 온도 이상이 되면 터질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요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럴수록 훨씬 더 폭발이 잘 돼요. 그러니까 비표면적 큰 먼지일수록 폭발하기 쉽다? 맞아요. 2번 볼게요. 산화 속도가 빠르고 연소율이 큰 먼지일수록,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연소가 잘 될수록 폭발하기 쉽다. 맞죠? 연소 잘 되면 그만큼 폭발 위험이 큰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가스 중에 분산 부유하는 성질이 큰 먼지일수록 폭발하기 쉽다. 분산 부유하기 쉽다는 얘기는 덩어리가 아니고 작은 애란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4번. 대전성이 작은 먼지일수록 폭발하기 쉽다. 대전성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거 머리에다가 이렇게 손으로 막 비비면은 머리 뜨죠? 뭐 때문에 떠요? 정전기 때문에 떠요.
그러니까 이 정전기가 생긴다는 얘기는 제가 이렇게 마찰을 줬을 때 전하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처럼 이렇게 전하가 이제 생기는 거를 대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전기가 쉽게 생긴다. 대전성이 큰 먼지가 당연히 폭발이 잘 되겠죠? 그죠? 지지직 하면 폭발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겨울에 건조할 때 잘못 만졌을 때 전기 통하죠? 그게 정전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정전기가 크다. 대전성이 크다. 건조할수록 폭발하기가 더 쉽더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